이번 영상은 젤을 이용해서 카누팁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카누팁과 다이소 팁을 지난 시간과 같이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골드글루하고 브러쉬 젤을 이용해서 제가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젤을 이용해서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젤을 이용해서도 붙일 수 있는지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을 붙이기 전에 손톱 사이즈하고 맞는 팁을 선정을 해놓으시고요. 어떤 손톱이 맞는지 보신 다음에 그리고 유분기나 엣지를 좀 주시는 게 밀착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근데 너무 거친 화일로 자연 손톱을 갈면 나중에 손상도가 심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를 않거든요. 가는 거를. 그래서 그냥 화이트 보포로만 살짝 엣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밀착력을 높이기 위한 유분기 제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젤 램프에 넣기 전에 먼저 살짝 젤을 굳히셔야 되니까 휴대용 램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휴대용 램프예요. 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적당히 한 개씩 할 때는 써볼만 해요. 자, 레귤러 팁과 다이소 팁의 차이는 똑같다 그랬죠? 다 똑같은데 이거는 위에 갈수록 큐티클 라인 쪽으로 갈수록 얇고요. 요거는 위에서 큐티클 라인까지 두께감이 똑같아요. 그래서 좀 두껍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먼저 화일링을 했었어요. 윗부분을 화일링을 하고 화일링을 하면 카누팁이랑 비슷하게 윗부분이 얇아서 나중에 턱 부분을 조금만 손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제가 골드글루를 이용해서 이거를 붙일 때는 위쪽까지 큐티클 라인까지 위까지 올라가는데요. 요거는 지금 길이감이 있어서 그대로 붙이셔도 똑같아 괜찮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짧으니까 제가 화사손톱 했을 때처럼 다이소거는 절반 정도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젤 작업을 할 때 베이스 젤을 이 통젤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라시아 통젤을 쓰고 있는데요. 밀착력이 높아져서 이게 일반 브러쉬 타입 갖고 먼저 바르는 것보다 한번 얇게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브러쉬 젤을 이용하니까 좀 더 낫더라고요. 밀착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고객님들도 빨리 떨어지는 게 조금 적고 그래서 이렇게 통젤을 이용해서 베이스 한번 발라주시고요.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통 베이스 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한 다음에 지젤 베이스 젤을 부타입 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베이스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통젤은 굉장히 얇게 펴발랐기 때문에 거의 두께감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도 마찬가지 브러쉬 타입이어도 이게 지젤이 약간 그 두껍게 발리는 편은 아니어서 사용하시기가 좋더라고요.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제 팁을 붙일 건데요. 팁을 붙일 때 부타입 빌더젤하고 이렇게 통으로 된 빌더젤 타입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파츠 같은 거 붙일 때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흐르지 않아서 아마 초보자들이 하실 때는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이소에서도 젤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밀착력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사실은 사보지는 못했어요. 그것까지 사서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팁만 이렇게 제품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팁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젤을 바르실 때 너무 가까이까지 큐티클 라인이나 이런 데 사이드까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팁을 붙이면서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카로팁을 혼자서 붙이기는 조금 그렇고요. 한 고객님이 예, 휴대용을 좀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고 바로 30초 큐어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으로는 이 휴대용을 이용할 때는 그 살짝 그 그냥 큐어링 하는 정도 뭐랄까 붙여 놓는다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떨어지지 않을 때 30초 큐어링을 하시면 됐고요. 다이소 손톱은 제가 이 통젤을 이용해서 네, 해볼게요. 이거 파츠 붙이는 통젤이라서 조금 굉장히 띡하거든요. 네, 굉장히 띡하죠? 네, 이거를 손톱에 얹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그 젤 클렌저예요. 젤 클렌저로 젤 클렌저를 묻혀가면서 제가 이 굉장히 띡한 이 젤을 선택한 이유가요. 손톱이 굉장히 볼륨감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팁을 붙이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팁을 붙일 때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 중간이 붕 뜨겠죠. 네, 그런 거를 파츠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츠처럼 안쪽을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서 네, 위쪽까지 많이 가지 않고 제가 아까 네, 좀 밑으로 내려서 한다고 했죠. 네, 이 정도. 고객님이 비춰주시고 저는 모양을 잡겠습니다. 네,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제 글루로 붙여도 그렇고 젤로 붙였어도 마찬가지. 예, 사이드 모양하고 전체 화일링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우드 화일을 이용해서 화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위에 전체적으로 탑재를 이용할 건데요. 이렇게 옆에가 살짝 뜬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브러시, 라인 브러시를 이용해서 안쪽을 메꿔주세요. 탑재를 하기 전에 네, 사이드 뜬 데가 있거나 그러시면 양쪽 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메꿔주시고 큐어링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이드를 살짝 메꿔주면 되고요. 여기 이거는 좀 공간을 많이 띄웠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네, 빌더젤을 이용해서 먼저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큐어링 할게요. 자, 젤을 이제 탑젤을 바를 건데요. 탑젤도 이렇게 예, 노나이프 탑젤인데 통 타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러쉬 타입 노나이프 탑젤이고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젤은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턱이 이제 턱 부분이 조금 많이 내려와서 다이소 거는 제가 붙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두께감을 만들어 주도록 네, 탑젤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 두께감대로 끝까지 내려오면 좀 그렇겠죠? 네, 위쪽은 두께감을 살려주시고 아래쪽은 네, 팁 두께감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드 같은데 꼼꼼하게 네, 해주시는 게 좋겠죠.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위에 탑젤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도 탑젤을 한번 씌워주시는 게 좋아요. 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탑젤을 이용해서 안쪽까지 살짝 밀어 주시고요. 마감 처리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네, 이대로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이 피치 색깔이거든요. 이 팁은 카누 팁은 피치 색깔인데 자연스럽죠. 네, 자기 손톱처럼 좀 자연스러운데 다이소는 레귤러 팁인데 클리어하진 않는데도 이 붙였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꼭 위에다가 컬러까지 마무리 하시는 게 더 예쁠 것 같네요. 근데 팁을 만약에 붙이시고 싶다면 어쨌든 위에다 컬러를 하실 분들이니까 이런 팁을 이용해서 가격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니까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다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네, 일반 컬러로 제가 바르겠습니다.
네. 컬러 하시고 나서 탑코트를 바르시거나, 네,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까지 해서 제가 카드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팁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팁이나 또 다이소하고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아트팁들이 있더라고요. 그 팁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